야간 수업을 들으니까 친구들이 자퇴 있냐, 왜 학교에 안 오냐. 낮에 안 보이니까. 뭔가 꿈과 희망도 없고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조언이 생긴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좀 꽂혔던 게 친구들하고 대화는 잘 못하는데 발표할 사람 하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발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뭐 낯을 가리는 낯을 가리는데 다수는 편한 거야. 1대1은 쉽는데 다수는 편한 거예요. 그 진행할 때도 고척돔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안 보여. 안 보여. 사람들 표정이 안 보이는 게. 오 신기해. 발표할 사람 이러면 이래서 갑자기 교수님처럼 앞에 칠판을 막 쓰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쟤 좀 이상하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나의 천직이 뭘까? 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아 그럼 방송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진짜 무섭게 달렸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근데 그 대단한 게 30수생 무려 30번을 떨어진 거예요? 시험을? 30번 떨어졌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번 떨어졌다고 하면 공중파만 생각하니까 그럼 네가 10년을 재수한 거야? 나이가 70년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알고 본 방송사가 많잖아요. 지역 민방도 있고 뭐 YTN 스포츠 채널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뭐 하다못해 낚시 TV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저는 준비를 시작한 이상 멈추진 않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폭주 기간차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는 면접비를 줬어요. 지금도 면접비 주는 회사 있잖아요. 근데 아니 가면 돈도 주고 연습도 하는데 지원을 왜 안 해? 좋다. 그리고 아니 내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면접 기계처럼 누르면 막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낚시 TV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었어요. 그러면 낚시 TV를 경력을 쓰잖아요. 그럼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낚시 좋아요?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화가 된 거야. 그래서 낚시 좋아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질문을 극대화시켜서 나를 가장 어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저도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KBS에 합격했을 때도 낚시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요 저는 낚시를 싫어했습니다. 왜 낚시 TV를?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죠. 부정적인 사람인가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늘 명절이나 이럴 때 집에 안 계시고 낚시터에 계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좀 가정적이진 않은 사람이다라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낚시 TV를 하면서 많은 낚시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입견을 없애고 낚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나도 선입견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약간 그 질문 안에도 기승전결과 반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면접관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다가와요. 아 그때부터는 아 시작이 됐구나. 이제부터 한번 놀아보자. 그게 실전 경험이 많아서 생긴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서를 넣으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방송사도 최종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에 갔던 게 KBS였고 KBS에 입사하게 됐죠.